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데가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이런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기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할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로 알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수준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소가 사자한테 여물을 가져다 주는 사랑,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내가 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어릴 때 사랑을 해줄 때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다시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폭력으로 생각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걸 해주기 전에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잠심을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준의 사랑이 이제 그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해주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또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그래서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그래서 아까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이걸 듣고서 해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뭐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 나 가수 되고 싶대. 아이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박자를 중간중간에 못 맞추네요. 이래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아는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은 좋아하기 때문에 부르진 못하지만 자기가 작곡은 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에 관계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원해야 할 것. 제가 이제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기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높고 성인병 있는 사람인데 그거 좋아한다고 계속 사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하는 건 다르죠?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원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고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채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할 것이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가수를 밀어준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해서, 원해야 할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수준에서 내가 해주는데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깊이에 있어서도 어떤 깊이에 사랑을 해주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해주면, 아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서둘게지 그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하는 그 정도의 깊이 여관방까지 데려가 줘가지고 치료 밤새도록 돌봐준 거 여기까지 또 떠나면서 그 사람을 돌봐줄 거까지도 우리가 그 생각해가지고 해주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수준 그 어떤 깊이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알고 싶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막고 있는 두 개의 필터가 뭐예요? 생각과 과거의 경험. 이 두 개의 필터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지만 바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그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잠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그것을 행위로 사랑으로 실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있고 대상 쪽으로 사랑 실천을 하는데도 저런 필터들이 맞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필터들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은 인식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작업.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 주는 이 사양인데 그것도 이것이 이제 내 생각대로 해주는 사랑이고 이것도 내가 깊이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해주고 있는가.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 주는데 한 개 갖다 주고 열 개 갖다 주고 백 개 갖다 주고 천 개 갖다 주고 내 수준에서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수준에서 깊이가 있고요. 또 다음 수준에 있어가지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그 깊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상대가 원해야 할 것,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그래서 상대가 원해야 할 것을 알고 해주는 것에 깊이가 있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단계에 지금 사랑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원해야 할 것까지도 알고 해줬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죠?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3단계 사랑을 하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단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죠?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통과를 했다는 건 뭐예요? 무척? 네.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할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한테 그냥 주면 끝나는 일을 그거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빼앗길 수 없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 몽땅 다 털어가고 옷까지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반쯤 죽여놓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 밤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뺏기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거를. 네? 그 돈을 받다가 써야 할 곳이 있어요. 네. 어디서 써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있어서 안 뺏기려고. 아니, 우선 들어보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안 뺏길 수가 없는 거.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뺏길 수가 없었다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돈이 네,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만약에 지금 자식을 그 살릴 수술비였다 그러면 아니면 부모를 살릴 수술비였다 그러면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 뺏길 수가 없죠. 그냥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줄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자식을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갖고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면 되는데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뺏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해야 할 것까지도 안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 돈을 줬으면 그냥 이렇게 될 일도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지금 상처를 치료를 받는 거였고 진짜 원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가족을 살리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단계의 사랑과 2단계의 사랑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거를 가족까지 살리는 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이는 그거를 이제 통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을 할 때 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 한 권이다 그러면 책 한 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또 하나는 이 통이 있으면 쪽이 있다는 겁니다. 쪽. 이거는 쪽의 사랑입니다.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보고선 해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면 그 면을 넘어서 저 뒷면까지 보는 거. 통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돼요. 내 식대로 해주고 있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고 있는가? 이건 이제 한 면만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데 원해야 할 것까지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이 통의 사랑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랑으로 갈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1단계의 사랑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소가 사자인데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지만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디예요? 그것보다 밑에 단계예요. 해주지도 못해요, 이거. 내 식대로도 열심히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주면 0단계고 조금 해주면 0.5단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놓으면 나는 이 1단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단계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는 이제 깊이와 하나는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소가 사자에게 한 개 갖다 주는지, 열 개, 백 개, 천 개를 갖다 주는지 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여기 있는 이제 도표로 이제 보면은 하나는 딥고잉. 이제 아까는 이제 인고잉, 아웃고잉, 업고잉이 있었죠? 세 가지 여행. 이제 딥고잉, 깊이의 여행입니다. 이제 하나는 업고잉, 수준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높여가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준에서 이 소가 사자한테 갖다주는 이러한 단계의 사랑에서 내가 요만큼 해주냐. 하나, 열 개, 백 개, 천 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거는 똑같은 방식의 수준에서 내가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면 달라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수준에 있으면서 어느 깊이에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 수준이라면 요 수준에서 나는 조금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그냥 막바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우스 함수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죠. 펜이 없어가지고 없는 관계로 그 함수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런 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러면서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은 이런 자기의 수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 어느 깊이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성인 성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느 수준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켄 윌버라는 사람의 이 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 수준의 얘기를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얘기를 지금 할 수 없고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한 수준에서 한 수준으로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수준에서 한 적어도 70% 정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계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70% 정도 왔을 때 내가 그 다음 수준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러면서 깊이를 더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을 때 그 다음 수준에 이제 도달할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 네, 이제 요 제목이 안 나왔는데요.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무위의 사랑과 이 무위를 넘어서 어떤 사랑이 있는가 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유위라고 합니다. 무위라는 것은 그 생각을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가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이걸 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다가 내 생각이 이제 가득 차면 다시 유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무위의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를 한다는 거, 이 무위라는 단어는 이게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는 것이 없다. 근데 하는 것이 없다. 이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직역을 한 이 직역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기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했대요. 나는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이게 여기 나 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됐다? 이걸 보면 머리를 가지고 이걸 보면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 되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순이 되지 받는 것이 있어요. 모순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가슴으로 보면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슴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준눈이라는 이집트의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잘 살아가지고 하느님께서 직접
이 준눈에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다른 천사를 보내거나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느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렇게 너무나 잘 사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 그 능력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원하시겠어요? 네? 원하는 거 없으세요? 사람을 살리는.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 네. 어떠한 능력을 원할까? 다른 사람은 다 재물을 원하잖아요. 잠심 같은 거. 아, 네. 좋습니다. 이 마이다스톤처럼 뭐예요? 이게 닿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까지 이제 금으로 변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왼손으로는 금이 되고 오른손으로는 원인치 되고 그럼 참 좋겠죠? 네?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돼가지고 그냥 팔고 오른손으로 팔면 되고. 네,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능력을 원하지 않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 원하신다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는데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고 말하니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는 곳마다 저에게 이제 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마른 땅에는 샘이 솟고 마른 가지에는 새싹이 돋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요. 그냥 그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이는데 무슨 조건을 붙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땅, 마른 땅에는 샘이 솟고 마른 가지는 새싹이 돋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돼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뭐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한 겁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네, 무의예요. 뭐가 무의일까요? 내가 하면서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로 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너 그거를 했냐? 라고 물어보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에게 이런 착한 행위를 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아, 제가 그거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했으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했으면. 네?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의로 한 사람들은 어떠해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준눈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있다. 기록자가 있었다. 그 기록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이걸 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마른 땅에는 샘이 솟게 해주고 마른 가지에는 새싹이 돋게 해주고 이걸 그 사람이 다 했다. 그런데 준눈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해달라 그랬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로하는 거예요. 나는 했으면서 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거.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했다는 인식이 없는 거고 그거를 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느라고 이걸 목마를 것 같아가지고 그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의로한 거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놨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무의로한 게 아니라 유의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눈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걸 원했는데 진짜 준눈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 얘기 끝에 나올 겁니다. 이제 준눈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건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남도 모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우리가 베풀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은 주고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사랑이 조금 높은 사랑인가요? 네, 두 번째가 높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 내가 주다 보니까 받는 게 없으니까 하기 싫죠. 네, 그게 이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받았으니까 내가 해주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그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만, 네, 주기만 하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냥 주기만 하는 거.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은 뭘까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실까요? 주고 받을까요? 내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대가를 받지 않고 주기만 하실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또 해주실까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잠시 보면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 이제 하느님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아니죠. 네? 우리가 하느님을 정의하거나 그러면 이 디파인 한다, 데피니션을 내린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규격화 시킨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규격화 시킬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표현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뭐요? 네? 흐름 그 자체의 사랑. 이게 뭔 뜻인지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흐름 그 자체인데 어떤 흐름이냐 하는 거예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인고잉이 돼서 아웃고잉이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 바로 이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해주면서 해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죠. 대상을 보자. 강도로 만든 반쯤 죽은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내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못 해주죠.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그 아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고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가 여기서도 없어야 들어오고 없어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 개의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고 두 개의 필터를 거쳐서 또 나가게 된다 그랬죠. 실천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흐름.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보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과정입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 보면 양과 염소를 가리죠. 양과 염소를 가려요. 여러분들 좀 시간 되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양과 염소를 왜 같이 키울까요? 네, 그래 놓고서 저녁 때 양과 염소를 가르거든요. 갈라놓고 또 잠을 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염소는 이 그 어느 그 마구간 같은데 그런 곳에 집어넣어야 되고 양은 울타리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둘 이제 재울 때는 이제 갈라 놓습니다. 근데 왜 같이 기를까요? 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둘을 같이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양이 목축을 이제 할 때 양이 풀을 이제 뜯을 때 어떻게 뜯냐면 염소가 없게 되면요. 이 뿌리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같이 길러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양이 염소가 먹는 거를 지켜봐요. 그래 놓고선 염소가 먹는 그대로 염소는 뿌리를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위만 삭삭삭 먹는 거를 보고 양도 똑같이 그렇게 먹어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그 목축을 할 때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올 때 되면 그 풀이 자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채 먹으면 그 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같이 대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염소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가요. 그리고 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염소가 먼저 가면은 따라가요. 그래서 양을 칠 때 무엇을 말을 듣게끔 해야 되냐면 염소를 잘 다뤄야 되지 양을 잘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천방지축으로 이제 뛰어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면은 잘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로 잘 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돌팔매질로.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할 때 정확하게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맞추는데 아무데나 맞추면 눈도 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소 앞에 돌을 던집니다.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염소가 조절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더 간다.
그러면 이 허벅지 쪽을 이제 맞춥니다. 그래도 또 말을 안 된다. 그 가슴 쪽을 맞춰요. 그럼 아프죠? 그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정확하게 이 돌팔매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염소가 있는데 팔매질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네? 원래 목동이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 안에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만 얘기하고요.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먹을 거, 너희는 헐벗고 굶주리고 뭐뭐 했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줬었다. 할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해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했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으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한 적이 진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를 바꿔놓고 네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바꿔놓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예스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스와 노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것과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자기가 몇 번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몇 번 선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베푼 적이 있는 거, 다 기억을 머리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유의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무의입니다. 여기는 무의는 내가 했으면서 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했냐라고 물으면 나는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처럼.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진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랑인데 이 죽는이 진짜 원한 거 하나가 더 있었죠.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남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남도 모르는 게 뭘까요? 남도 몰라.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랑의 행위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무의로 하면은 나는 했다는 거 인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무의를 넘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무의를 넘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도 모르게. 그 사랑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이 편작이라는, 편작. 누구죠? 네, 명이죠. 삼국지에 화타가 나온 거 하면 이 송강 정철 가사에 보면 편작이 나옵니다. 그 정철 가사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거는 편작이 와도 못 고치는 병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편작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왕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작을 왕이 이제 불러드립니다. 네가 그렇게 명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삼형제가 다 명인데 누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당연히 그 왕은 편작이라고 말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편작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편작은 저는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는 의술 중에 가장 낮은 하이가 있고 중위가 있고 상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인데 하이는 뭐를 하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병이 드러난 것을 고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큰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게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어요. 단지 고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큰 병을 고쳐줬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를 명의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이입니다. 입이 드러난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하고 꿰매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고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의 둘째 형은 저보다 더 뛰어난데 중이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데 그분은 병에 기미만 보여도 어디서 어떻게 발전을 할지 알기 때문에 작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큰 병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고 그것을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은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 드러난 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큰 병이 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를 알고 고쳐준 거예요. 누가 의술이 더 뛰어나요? 중이가.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이는 뭐예요? 이런 작은 병이 걸렸을 때 큰 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 첫째 형은 더 뛰어난데 이게 기미만 보여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형이 고쳐줬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은 병이 생기고 이런 큰 병으로 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뭐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걸 뭐 어떻게 해줬어? 아니면 저 사람은 나 고쳐준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의죠.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준 이 첫째 형이 고쳐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죠. 바로 이 사람도 모르게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모른다는 것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하느님의 사랑은 아까처럼 하느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사랑을 하는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그 시기가 지나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하느님께서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살펴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 네,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이. 그러니까 현재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알 수 있으면 내가 탁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의에 해당.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준둔이 이제 원한 것 뭘까요? 준둔이 원한 것, 진짜 원한 것. 네? 네, 아주 가까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그걸 보면은 내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듯이 내가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다 한 상태. 이거는 편작 얘기에서 남도 모르게는 이 얘기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 그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무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나한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발동을 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처럼 편지작 얘기해서 나는 고침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다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걸 준눈이 원한 거 그거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원한 거. 어떤 걸 원하느냐? 뭘 원한 거예요? 어떤 능력? 하느님. 하느님을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느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과 같은 사랑. 난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그런 사랑.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걸 잘 살펴보면 바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잠심으로 살아갈 것 출발점을 여기서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이 무의를 넘어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 주시는데 우리는 주고 안 주고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재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지금 닥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이 성인, 성녀나 이런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억지로라는 게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과정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본딩 작업입니다. 본딩 작업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작업으로 가는 겁니다.
변형 작업에 들어서면 이제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안에 닥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불합격도 실패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거 다 뭐예요? 불합격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격은 좋은 거, 불합격은 나쁜 거 이런 생각이 구분하는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 내려놓는 작업들이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이 잠심입니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두 주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강의 들은 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보시고 제가 자료 나눠드리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또 여기 녹화된 것까지도 지금 하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서 내꺼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네? 다음 주 추석이다. 네네. 다음번 강의 때요. 다다음 주. 네. 다음은 추석이라 당연히 없죠? 네? 추석이라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쪽 뺨을 째면 어느 뺨을 내드린다 그랬어요? 네? 오른뺨이에요, 왼뺨이에요? 저 뺨을 한번, 여기 오른뺨이고 왼뺨이에요? 저 한번 쳐보세요. 왜 왼손으로 치세요? 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오른뺨이 여기죠? 오른뺨을 치거든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내놔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뺨이에요. 여러분들이 왼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잡이로 가지고 오른뺨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네,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서 오른뺨을 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상대방이 이렇게 친다는 것과 이렇게 친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쪽을 칠 때 다른 뺨까지 내놓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복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숙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치는 것의 의미 한번 보시면서 다른 뺨까지 내놓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요 한 줄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잘 읽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저 기도해오라고 생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많이 생각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를 하는 거예요? 숙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